기준님. 네. 기준님은 참 답답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예?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참 힘들었지. 예? 참 힘들었지. 예. 그 힘든 세월 참 잘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 네. 이한 세상 네.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휴 다 집어치우고 그냥 더러운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나 하나 없어져 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셔.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러를 봐도 답도 없는 거를 갖다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우리 어머님이시래. 응?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은 이 사람을 봐도 헷갈리고 저 사람을 봐도 헷갈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그거를 점을 치고 앉아있는 게 우리 어머님이셔. 응? 점을 보러 다니시면 뭐해. 응?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어머님이신데. 응? 귀는 참 남의 말 참 듣지도 않는 분이셔. 내 생각이 1등이니까. 근데 어디 가서 혹 하면 또 그걸 또 해야 돼. 응? 또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나 와야 돼. 내 자식들 건사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게 살았어. 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빚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응? 코로나니 뭐니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지금까지 오셨어. 어? 근데 기준님 네. 올해는요. 네. 올해는 네. 이제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야. 에? 이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해서 네. 계속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질 일만 있으셔. 아셨어? 몇 달부터요? 지금 벌써 운은 들어오셨어. 운은 들어오셔서 이제 좋아지실 거야. 그러고 우리 기준님은 올해 이동수가 들고 문서운이 들어와. 응? 어디 이동하실 계획이 있으셔? 아니 없는데요. 이동할 계획이 없어? 네, 근데 이동이 들어오고 문서가 들어와. 이동이 들어오고 문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애타게 기다렸던 게 팔리든지 내가 뭐를 하나 장만을 하든지 하는 계약서가 하나 보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 일터전도 바뀐다 소리가 나와.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시지? 성형외과 실장을 하는데요. 거기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네. 네? 모르지.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이동이 들어오고 네. 지금 뭐 팔을 게 있어? 뭐가 있어? 살 게 있어? 아니 땅이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제3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되려는가 그걸 모르지. 안산에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네. 그거 올해 팔리려나 봐. 거기서 매입하려나 봐. 정부에서 이제 매입을 하면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네. 매입하려나 봐. 네. 그래서 돈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어? 좀 더 들어올 거야. 응? 되기는 되겠어요? 예. 오래 되겠어요? 네네. 에. 문서원도 있다고 그랬잖아. 에.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잖아. 아셨지? 그럼 지금 있는 원장님하고는 얼마나 가겠어요? 그분하고는 에. 어떠한 뭐 문제가 생겨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이동하는 건 아니야. 그럼요. 본인이 에. 더 좋은 데로다가 가는 거니까. 어? 저는 안 가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갈 일이 없는데. 근데 이동이 들어온다 하는데. 언제쯤에요? 찬바람 불 때쯤에서. 내가 그만둘까요? 거기서 그만두라 할까요? 우리 엄마가 네. 아까 얘기했잖아. 어떠한 다툼이 생기거나 시비가 생겨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엄마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거기다가 인사를 드리고 오겠지.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 그냥 거기서 나가라고 그러면 엄마도 짜증날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이제 그만 갈게 라고 가면 거기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좋게 잘 마무리 이별이 된다 하니까 이동이 된다 하니까 엄마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나 봐. 그러면 지금 가서 하는 일을 하겠어요? 다른 일로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는 거 같아. 그럼 혹시 올해 복립을 운이 있어요? 네? 올해나 내년에 혹시 복립을 운이 있어요? 그게 뭐야? 복리가 뭐야? 복리 분야고 복리 분야고 사람이 혹시
뭐라 하냐, 돌아가실 일이 있냐고요. 아, 상복 입을 상복 입을 일이 있냐고. 예. 올해 있냐고. 올해나 내년에요. 올해는 없어. 아, 올해는 없어요. 나 뭐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 깜짝 놀랐네. 상복 복. 아, 올해는 없어. 올해는 없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럼 저는 별 일은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엄마는 네.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 응?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병원 가도 변명도 없는 거. 응?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 맨날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그랬던 게 우리 엄마잖아. 응? 그러셨던 분이 뭐. 우리 엄마는 올해 그렇게 운이 들어왔으니까 네. 네? 네. 좀 기운 내고 사셔. 응? 눈은 뻘게 갖고 자꾸 울라고 하지 말고. 어디서 큰 돈 들어올 일은 없겠어요? 아니, 문서 팔리면 큰 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 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뭘로 들었어? 일로 들었어, 일로 다 흘려내보내는 것 같아. 아니, 그러지는 않은데. 그죠? 그 올해는 운이 그렇게 들어와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운으로 재미나게 사셔. 근데 지금 손님이 없는데 그러면 한 9, 10월달 돼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손님이 없어도 네. 계속해서 들어올 거야. 나진다니까 점점. 아. 점점 나지시는 분이야.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예? 아셨죠? 네, 어? 두 달 동안 너무 손님이 없어갖고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네. 두 달 전에 네. 코로나 풀려가지고 네. 다 놀러 가셨나 봐. 네, 다 놀러 갔어요. 네. 네. 뭐 알고 계시네 뭐. 네, 어? 그러면서 뭘. 놀러 갔다 오면 또 고치러 오겠지. 응? 그 병원에서 하신 거야? 뭐가요? 이거 쌍꺼풀하고 이거? 아니요. 딴 데서 했어 그거? 아니 이거 눈썹을 뺐어요 지금. 그래갖고 눈이 부어서 이래. 어저께 빼갖고. 아 어제 빼서? 네. 그래서 어. 지금 부어서 이래. 어. 그러셔. 네. 그 사람이 없다고 너무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지 마시고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네. 그리고 올해 네. 문서가 팔리든 문서도 마찬가지고 이동도 마찬가지고 들어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동이 되면 좋은 쪽으로 가실 거고 문서가 팔린다 하면 기준님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좋겠지. 예, 네. 그렇게 하셔. 어머님은 그 산모당인 사람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응? 엄마는 누구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판단을 하지 마. 아셨지? 네. 예? 네? 그냥 아, 사람이구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겪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셔. 아셨지?